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각본과도 같습니다. 연출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이남이녀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내 아이는 착하게 살아야 하니 교회에 다녀라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집중하는 성격이라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은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며 남편 따라 교회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지만 30년간 방송일에 분주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 잘 키워야 한다며 사랑을 쏟았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마음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아버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말도 들어주셨습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선거를 도울 때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정치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뇌물을 받고 저는 모피코트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신문과 재판을 받다 보니 이 세상이 감옥이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찬양을 부르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모든 오해는 풀렸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개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개미 같은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마음도 없었고 절에 다니는 것이 좋아서 항상 절에서 기도하고 절에서 굿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귀신이 쫓아다니고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보이고 단 한숨도 단잠을 자본 적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던 동생이 교회에 나간다는 말에 저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귀신이 안 보이고 마음에 항상 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지만 사람은 항상 작은 일에 쓰러지고 힘든 것처럼 자주 무너지고 상처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한강을 지나가다가 그냥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에 울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나는 아버지가 있구나.
누구보다 든든한 나를 지켜주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최수종 장로님이 대왕의 꿈을 찍으면서 세 번의 낙마사고와 교통사고로 죽음의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참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가위에 눌렸던 제가 이제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남편 최수종 장로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기다려준 것도 감사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참 기쁨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삶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하루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김창숙 씨와 같이 아침마당 생방송을 마치고 내려오는 나에게 쪽지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쪽지였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3년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2.5톤 이사 트럭이 3살 된 여자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다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장애물에 걸린 줄 알고 다시 앞뒤로 전후진을 반복하며 두 번이나 어린아이의 배 위를 지나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병원이 있는 대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며 나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교회 가는 것조차 반대했던 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하얀 가운으로 덮여있는 제 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얘야 내가 여기에 왜 누워있어? 넌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어서 집에 가자. 어서. 이 말만 반복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할 테니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눈물이 계속 흐르는 와중에 나는 갑자기 아이를 안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어나라 집에 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이가 살아난 것 같다고 의사를 급하게 찾아 불렀지만 이미 죽은 딸을 본 미친 아버지의 행동이라 생각했는지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목을 힘겨워하며 무엇인가 속삭이는 것 같아 내 손가락을 목에 살짝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콜록하며 검은 핏덩어리를 제 가슴에 내뱉고는 하고 가느다란 숨을 쉬더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고 기뻤는지요. 그리곤 몇 년간의 병원 생활과 재활치료로 이제는 건강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후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CTS 기독교 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노숙인들을 위한 선교단체인 해돋는 마을과 함께 서울역에서 밥을 퍼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